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 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게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 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벽님 각색 SCP 괴담 별의 신호들 SCP 1, 4, 2, 5 일부 목차 다섯째 주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1일차 월요일 2005년 4월 22일 하늘에 떠있는 별들 중 어떤 것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4개국에서 판매되고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별의 신호들과 함께라면 당신도 천체의 주파수와 공명하며 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칼리브는 책의 표지 뒷장에 실린 전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다. 대체 이 말 같지도 않은 문구는 무엇란 말인가? 그는 이런 쓸모없는 책이 아니라 휴식이 간절했다. 대체 저걸 다 언제 끝낸단 말이야? 책상 위에는 쌓이다 못해 탑을 이룬 서류가 잔뜩 있었다. 하나를 처리하면 두 번째 서류가 날아드니 칼리브 박사는 진정 스스로가 일하는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러나 그런 고민은 그의 너무나 유능하여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조수 카일이 들어오며 해결되었다. 다 자네가 문제야. 예? 갑자기요? 그래. 자네가 물어오는 보고서에 내가 파묻혀 죽으면 다 자네 탓이라고. 박사는 툴툴대며 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소파 쪽으로 휙 하고 던졌다. 박사님이 앱니까? 책은 왜 던지고 그러세요? 카일이 소파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버린 책을 주워들었다. 책의 표지에는 별이 잔뜩 그려진 밤하늘이 있었다. 그중 유난히 밝게 표현된 별 다섯 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 밑으론 굵은 이탤릭체로 더 스타 시그널이 적혀 있었다. 별의 신호들? 카일은 책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칼리브 박사의 조수는 독서광이었다. 이건 무슨 책이에요? 내가 알 리 있나? 읽어보지도 않은 걸 내가 어찌 알겠나? 집사람이 책을 몇 권... 몇 권? 아니지. 그 정도 양이면 몇 권은 아니지. 아무튼 책을 엄청 샀는데 거기 딸려왔다더구만. 에? 그럼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네. 자네나 실컷 읽게. 책 얘기는 그만두고 커피나 한잔 주제. 박사의 말에 카일은 익숙한 솜씨로 구석에 놓인 탁자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다. 그럼 이 책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미 자네 거야. 그는 카일이 내민 커피를 받아들고 잔뜩 쌓인 보고서에 열중했다. 반면에 할 일이 없어진 카일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다. 제2장 3절 당신 주변의 구멍 당신은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끼시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말이죠. 당신은 당장 당신 안에 커다랗게 자리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당신이 존재함에 따른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세요. 예, 느끼실 겁니다. 당신은 공허합니다. 허나 이는 좋은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당신의 의지를 마치 성당의 오르간 음악처럼 공명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음악을 들으세요. 당신의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면 지금 음악이 들릴 것입니다.
이 책의 어떠한 내용도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3일차 수요일 2005년 4월 24일 책이 좀 이상합니다. 뭐? 한참 스크램블 에그를 뒤적이고 있던 칼리브는 앞자리에 앉은 조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카일은 밤잠을 설친 것처럼 눈 주변이 까맸다. 그 책 말입니다. 그 박사님이 주신 거요. 그 별이니 뭐니 나불대는 그 책이 왜? 카일은 잠시 뜸을 들이다 이내 박사를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다. 음악이 들립니다. 그래? 박사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다시 식판에 놓인 음식에 집중했다. 요즘엔 책에 음악도 넣을 수 있나 보지. 뭐 그런 기술이 또 언제 생긴 거야? 그 딱 테드 박사 죄행이구만.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책에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고요. 카일이 탁자를 치며 외치자 주위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늦은 점심인 탓에 사람이 적긴 했지만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 칼리브 박사는 놀란 나머지 카일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매사 덜렁거려도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타입이었다. 그의 조수는 자네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밥 먹자 말고 지랄이야. 진짜 음악이 들린단 말입니다. 책에서 나는 소리는 아닙니다. 뭔가 제 안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귀는 아니에요. 귀마개를 껴도 들린다고요. 정밀검사 일정 받아줄까? 아, 박사님! 소리는 지르고 그래. 박사는 마저 남은 에그를 한 입에 쓸어 담았다. 뭐 어쨌든 소리가 책에서 나는 건 아니라면서. 그럼 자네한테 이상이 있는 거겠지. 책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신 안의 공허함에 집중하라고. 그럼 음악이 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냥 비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들리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는데 어딘가 웅웅거리는 마치 전자음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자네 생각에는 그 책이 변칙성이라도 보인다는 말인가? 그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책이 조금 이상한데 뭔가 읽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고 암튼 그래요. 그 책 내용이 뭐였나? 칼리브는 후식으로 나온 푸딩까지 남김없이 먹었다. 빈 푸딩 용기를 보다가 이내 카일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당분간 휴가라도 보내줘야 하나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보기엔 카일은 그저 과도한 업무량에 치인 과로, 딱 과로였다. 증상은 환청 정도? 책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제3장 5절 효과 가지기 별 집중. 밤하늘 속에 반짝이는 당신의 별을 찾으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이 별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명상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레이아르, 물론 지금은 우리의 시간이다. 이곳이 우리의 공간이다. 우리는 너의 별을 차지하노라. 우리는 너의 굴레를 쥐고 있다. 너의 빚을 갚으라. 플러세일은 오베이르. 왜 우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보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언제라도 이를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5일차 금요일 2005년 4월 26일 칼리브는 근 몇 개월 만에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책상에 놓인 몇 장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별다른 일이 없을 정도로 여유로웠다. 서너 개의 머그잔과 산더미 같은 보고서가 차지하던 자리에 봄볕이 들어차 있었다. 이렇게 쉬면서 봉급은 챙길 수 있다니 완벽한 금요일 오후가 아닌가. 물론 단 한 가지, 그의 조수만 빼고 말이다. 세이튼 오베이라. 가을? 소파에 멍하니 있는 그의 조수는 분명히 졸고 있었다. 게으름과 카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이번 주에 들어 자주 보는 일이었다.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자세였다. 고개를 이상한 각도로 꺾고 책을 꽉 끌어안고는 무언가 중얼대는 모습이라니. 레아르 물른 플라 세이튼 오베이르. 무슨 뜻일까? 박사는 할 일도 없겠다 싶어 카일이 중얼거리는 말들을 받아 적었다. 그리곤 재단의 데이터베이스 중 언어와 관련된 포털을 통해 검색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다. 헛소리였구만. 하긴 근무 시간에 졸고 있는 놈에게 무얼 바라겠는가. 칼리브는 한심하다는 듯 카일을 바라보다 이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봄볕을 맞았다. 제6장 2절 다섯째 세상 다섯째 이유. 현재 당신이 살아가는 사회는 당신에게 너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바람을 실현하는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그것 또한 당신입니다. 존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에 당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아닌 세상을 당신에게 맞도록 바꾸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상상하세요. 그곳의 이름은 다섯째 세상입니다. 다섯째 세상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당신의 주변을 비틀어버린 우주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꽉 끼고 깃을 세운 답답한 양복과 같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도 흐르듯 드리워진 가운처럼 편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8일차 월요일 2005년 4월 29일 여보, 이리 좀 와봐요. 꿈결같이 달콤한 휴일이었고 또한 그는 마침 다 맞추어가는 퍼즐을 앞에 두고 있었다. 아내의 부름이 없었다면 퍼즐을 다 맞추고 그 성취감을 온전히 맛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의 발걸음은 서재를 떠나 거실로 향했다. 왜 불러? 거실로 나가자 대형 텔레비전에 아내가 평소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방송의 이름이 아마 데이타임 라이브였었나. 그때 쇼의 진행자가 들고 있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저 책, 내가 당신한테 준 책 맞죠? 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버렸어요? 아내의 물음에 그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 버리진 않았어. 그래요? 그런데 그 책 벌써 다른 사람 줘버렸는데. 아쉽네요.
소원을 이뤄주는 책이라던데. 그런 게 어딨나? 아내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가리켰다. 텔레비전은 월간 특집으로 독서 서클을 방영 중이었는데 말로는 여러 책을 소개한다면서 정작 별의 신호들이라는 책을 한 권 홍보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TV 프로를 거의 보지 않는 그의 눈에도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책을 소개하는 진행자의 멘트였다. 이 책은 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대신에 꼭 하루에 한 챕터씩 봐야 합니다. 이 규칙은 절대적이죠. 어기면 아무런 효과도 없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진행자는 마치 쇼 호스트 같았다. 어떻게든 이 책을 많이 퍼뜨려야 한다는 의지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점차 방송을 보는 것이 불편해졌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채널을 돌리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채널을 돌리지 못하도록 리모컨을 빼앗았다. 뭔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는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니 다 읽는 데는 2주가 걸리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소원을 성취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만 알고 있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서. 진행자가 말을 다 마치기 전에 게스트로 출연한 다른 방송인이 끼어들었다. 어머, 어쩌면 당신의 성공이 이 책 때문일지도 모르겠군요. 그 방송인은 진행자를 바라보며 윙크를 날리더니 시청자를 향해 이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지 않길 바래요.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이에 진행자는 쥐고 있던 책을 잠시, 정말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거 구멍을 찾고 있네. 프로그램의 특성상 생방송인 탓에 욕설이 무금 처리되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당장 리모컨을 내놓으라 소리쳤고 칼리브는 리모컨을 넘기는 대신 텔레비전에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카일이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박사는 하루가 다르게 멍하게 있는 횟수가 늘어가던 그의 조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떠올라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책, 음악, 알 수 없는 중얼거림, 규칙, 그리고 이주. 박사는 책상에 놓인 탁상 달력을 낚아채듯이 잡고는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을 열어 책의 출판일을 찾아보았다. 책은 2005년 4월 22일 출판되었고 카일에게 책을 넘겨준 것도 같은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29일 8일 차였다. 새벽연각색 SCP-괴담 별의 신호들 SCP-1425 2부 12일차 금요일 2005년 5월 3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그동안 카일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채였고 별의 신호음인지 뭔지 그 책은 데이타임 라이브 방송 이후 판매량이 50배가 넘게 올랐다. 이 방송이 꽤 유서가 깊고 아이들도 시청하는 황금 시간대 방송이었던 터라 여과 없이 나간 욕설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오히려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원인이 되었다.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난 나흘 동안 다른 방송에서도 이 책을 홍보하며 나섰다. 에드, 시킨 건 다 됐나? 예, 여기 있습니다. 카일이 자리를 오래 비운 터라 그가 하던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해 임시로 뽑은 연구원이었다. 그러나 일처리 면에서 카일과 감히 비교하기도 미안한 수준이라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분명히 3일 전에 시킨 일을 이제야 가져오다니. 카일이었다면 하루도 걸리지 않았으리라. 연구원에게서 파일을 넘겨받자마자 열어보았다. 안에는 별의 신호들을 출판한 출판사에 대한 자료와 책에 대한 간략한 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인터넷에 흔하게 널린 내용이었다. 자네. 예. 이걸 조사라고 해왔나? 그것도 나흘이나 걸려서. 인터넷 좀 해본 중학생도 이 정도는 알아낼 수 있겠어. 박사는 파일을 구겨 그대로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볼일 끝났으니 나가보게. 예. 연구원이 젠 걸음으로 연구실을 빠져나가자 칼리브는 괜히 담배가 고파졌다. 혹시라도 뭔가 잡히는 것이 있을까 기대했던 터라 건질 것이 없는 결과에 짜증이 솟았다. 오히려 박사가 업무 중에 틈틈이 조사한 내용이 더 쓸모있는 것들이었다.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이상한 책을 출판한 출판사는 스타박스라는 곳으로 특이하게도 이 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책을 펴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신생 출판사도 아니었다. 또 출판사 사무실로 등록된 주소지는 버려진 것 같은 폐건물이 자리하고 있었고 사무실의 연락처는 불통이었다. 즉,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스럽다는 심증만이 가득할 뿐이고 이러한 심증만으로 책이 변칙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때 외투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한 소리로 울렸다. 여보세요. 아니, 걸었으면 무슨 말이든 해야 될 것 아닌가? 박사님. 가일? 자네 가일인가? 아, 대체 어디 있는 겐가? 연락은 왜 안 받고? 저 지금 오하이에 있습니다. 저 좀 데리러 와주시겠습니까? 오하이? 아니, 거긴 캘리포니아주 아닌가? 거기까진 대체 뭐 하러 간 건가? 묻지 마시고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또 간헐적인 숨소리와 떨림이 느껴졌다. 더 이상의 추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그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고 말했다. 1시간 20분이면 도착하네. 카일이 불러준 위치에 도착한 때는 2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다. 외곽지인데다 길이 워낙 제멋대로라 찾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다. 그가 도착했을 때 카일은 어떤 공동묘지 입구에 뻗은 채였다. 그의 눈 밑은 새까맣다 못해 곧 죽을 사람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의식은 있으나 몸이 축 늘어져 그를 차에 태우는 것도 꽤 힘이 들었다. 기지로 차를 몰면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카일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슬럼틀리르, 나틀레이오브르, 틀라슬럼블르, 에이브르세이야. 칼리브는 카일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음악 소리를 최대한 키웠다. 저 이상한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박사의 차는 곧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나왔으나 차 몇 대가 도로 위를 점거하고 있어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때 정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다. 낡은 옷차림을 한
중년의 남성과 여성, 그들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칼리브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카일을 내버려 둔 채 차에서 내렸다. 카일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가 무슨 일인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 사람 중 중년의 남성이 행인 하나를 향해 주머니 칼을 휘둘렀다. 곧 피가 바닥으로 튀었고 그 옆에선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읊고 있었다. 에이야 슬렌트 물론 세일은 어베라이스 플루. 나머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어깨에 칼이 박힌 행인 하나가 바닥을 굴렀다. 중년의 남성은 행인에게 달려들어 칼을 뽑았다. 칼이 뽑힌 자리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중년 여성이 빠르게 다가와 알 수 없는 소리와 함께 행인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 뒤에선 젊은 여자가 말했다. 따라해라. 우리가 아는 의식을 따라해라. 박사는 길가에 세워둔 다른 차량 사이에서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죽음의 공포에 온몸을 떨어대고 있는 행인이 보였고 곧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에이야 슬렌트 물론 세일은 어베이라스 플루. 에이야 슬렌트 물론 발음이 잘못됐다. 얼핏 듣기에도 중년 여성이 말한 바와 분명히 달랐다. 칼을 쥔 중년의 남성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행인의 얼굴을 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남성이 발악하며 소리치고 몸을 마구 휘저으려 했으나 사소한 버둥거림일 뿐 중년 여성에게 눌린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차의 엔진 소리와 함께 클락션이 마구 울렸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뒤를 돌아보자 그가 길가에 세워둔 차량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차량의 앞유리 너머로 괴상하게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는 카일이 보였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책도. 칼리브는 본능적으로 가드레일 사이의 공간으로 몸을 날렸다. 아슬아슬하게 그를 스쳐간 차량은 이내 다른 차량과 충돌하곤 궤도를 바꾸어 반대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운전석 문을 튕겨져 나가며 얼굴에 피칠 가불한 카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곧바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칼리브가 가드레일 너머 도랑에서 빠져나왔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카일과 눈이 마주쳤다. 텅 비어버린 듯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 블루 세이튼 오베이르. 미친 것이 확실한 세 사람은 다른 행인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13일차 토요일 2005년 5월 4일 재단 요원들은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의 42번 국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했고 책 별의 신호들과 이들의 돌발 행동이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소유한 책은 실험을 위해 압수하였고 주변 지역 서점의 책들 역시 압수되었다. 별의 신호들은 거의 2주 동안만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의 비평이나 다른 분석 기록이 전혀 없으며 온라인 평가의 대략 80%가 웹사이트 관리인에 의해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정보교란 행위에 5개 교단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실험에 따라 별의 신호들이 책의 전문을 읽은 자에게 변칙적인 인식재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SCP-1425로 지정되었다. 칼리브 박사는 별의 신호들이 SCP-1425로 지정됨에 따라 재단은 유례 없는 대규모 격리 실패를 겪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15일차 월요일 2005년 5월 6일 오전 7시 45분 단 하루 SCP-1425가 지정되고 정확히 17시간이 흘렀다. 카일은 기억 소거 절차를 거친 뒤 수술대로 옮겨졌다.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O5 평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제40 보건기지의 연구자들과 O5 본부의 요원들, 재단 산하기관이자 정보 통제를 담당하는 CMA가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손쓰기엔 너무 늦은 건지도 모릅니다. 얼어붙을 듯한 정적을 깨고 칼리브 박사가 말을 이었다. 좌중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느껴진다. 칼리브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의 첫 조수이자 멍청한 파트너는 지금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것이다. 걱정? 그래, 걱정이 된다. 그러나 그는 걱정에 앞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저들과 공유하는 소임이었다. 허나 우리는 이대로 멈추어선 안 됩니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재단의 강령이고 내가 내 조수를 내버려 두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감은 눈을 뜨며 앞에 놓인 문서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문서의 말미에 O5 평의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찍혀 있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상부의 결정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결정한 사안이 곧 상부의 결정이며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쳐 날뛰고 있는 별들을 사냥할 계획입니다. 박사가 말을 마친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불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팔려나간 SCP-1425를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 등 각 대륙별로 SCP-1425의 판매 추이를 그래프화한 자료였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아니 이건 우리가 예상한 수치의 3배치 아닙니까? 회의석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르바이스 박사였다. 그의 칼리브가 답했다. 3배를 넘겼소. 방금 들어온 추가 자료에 따라 데이터를 수정한 결과 3.5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오. 그때 나르바이스 박사 옆자리에 앉은 녹빈 눈동자가 인상적인 여성이 말을 이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지방을 보세요. 저 정도의 분포면 거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봐야죠. 이 SCP-1425는 어떠한 선이든지 불안정하게나마 이루어주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 약한 정도지만 현실을 왜곡하는 특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많은 양이 또 저렇게 넓은 분포로 동시다발적으로 변칙성을 발현하면 어찌 될지는 예상조차 할 수 없군요. 안나랭 박사였다. SCP-1425가 현실을 왜곡하는 종류의 SCP였기에 본부에서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녀를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CMA 국장인 클라크 준장이 물었다. 최소한의 예를 들어주시오. 결과에 대한 예측은 작전 회의의 기본이오. 역사가 바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미래일 수도 있고요. 군중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생각들이 과거나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 재단조차도 현실의 어떠한 부분이 왜곡된 것인지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요. 적어도 역사가 바뀐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아니면 기록을 참고해도 뻔히 알 것이고. 아니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르바이스 박사가 말을 받았다. 그것 자체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록이든 기억이든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안나 박사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할 뿐이지만 혹시 모를 일입니다. 그때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띄워졌다. 데이타임 라이브 방송의 한 장면과 책의 판매량 변화 곡선이었다. 그 얘기는 미뤄두고 이 회의가 수집된 근본적인 원인을 논해보도록 합시다. 방송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이 책은 규칙을 지켜 읽어야만 변칙성이 발현됩니다. 목차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대략 11일... 안나 박사가 계산을 하다가 무언가를 깨닫고는 멈칫했다. 이는 안나 박사뿐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 칼리브 박사만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앞으로 4일, 19일차를 전후로 대규모로 팔려나간 책들의 변칙성이 발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력 진압이 불가피하겠군. 칼리브 박사의 말을 클라크 준장이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는 현 상황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재단의 전체 인원 중 가능한 모든 인원을 활용한 무력 진압을 발의합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고 이를 깬 것은 안나 박사였다. 시간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칼리브 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간을 얻고자 하는 것이오.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 힘으로라도 빼앗아야지. 그리고 저긴 미쳐 날뛰는 별들을 사냥하는데 힘없이 가능할 린 없지 않은가. 프로젝트 오피유커스, 일명 뱀주인 자리 규약. 해당 책의 출판사를 적진으로 간주하고 무력 장악한다. 재단 산하기관 CMA와 비밀첩보국 EID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SCP-1425 개체를 회수하고 파괴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국제적인 리콜 작전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용인한다. CMA는 SCP-1425와 연관된 미국의 방송을 의도적으로 차단, 정보원을 추격, 암살한다. 15일차, 월요일. 2005년 5월 6일, 오후 12시 30분. 뱀주인 자리 규약에 의해 검열이 지시된 최초의 방송은 낮 시간대 토크쇼였다. 이 토크쇼는 SCP-1425에 대한 홍보 중이었으며 진행자인 데미 케이틀린이 한 음악가와 인터뷰를 진행 중이었다. 나르바이스 박사는 재단 요원들과 함께 방송국에 잠입해 있었다. 칼리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현장에 가겠다고 나선 차였다. 매우 영적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런 능력이 당신의 일에 영향을 주나요? 그럼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저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정신을 붙잡고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영적인 연습이라고. 통상적인 인터뷰가 이어졌다. 이 방송은 어쩐지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찰나 인터뷰를 진행하던 여자가 낄낄거리는 이상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이거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그녀는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더니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차분하고 깊게 숨으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별들은 3씩 죽는다고 하죠. 하지만 세상은 5씩 죽는다고요.
5시기요. 이건 마치 구더기가 파먹는 벌레 같다니까요. 스튜디오가 떠나가라 웃던 그녀는 갑자기 휙 돌아서더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아까의 일은 모두 잊어버린 듯이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잠입해 있던 요원들은 모두 이 상황이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스튜디오에 있던 그 누구도 그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인터뷰 상대편인 음악가만이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별은 셋씩 죽는다. 그것은 일종의 조크였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죽을 때 셋씩 짝지어간다는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이었다. 그런데 무엇이었을까? 나르바이스 박사는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을 상기하며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작전 시작 신호였다. 16일차 화요일 2005년 5월 7일 오후 3시 25분 오늘 오전 칼을 든 소년에 의해 8세 여아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은 여아를 살해한 이후 알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여아의 부모를 위협하는 와중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오아이 증후군이라 불리우는 이 정신병적 증상이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인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가 말을 이어갈수록 이를 지켜보고 있는 칼리브는 속이 탈 지경이었다. 가뜩이나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SCP-1425의 이상현상이 점차 발현되며 방송국들은 너나 없이 대대적인 보도를 해대고 있었다. 텔레비전이고 뉴스들이고 다 쓰레기들이라고. 불안하긴 누가 불안해. 쥐들이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게지. 안 그런가? 칼리브는 대답 없이 병실 침대에 몸을 기대고 있는 카이를 바라보았다. 오른쪽 눈을 제외한 머리 전체에 감긴 붕대를 보자 가슴 한쪽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그러게, 미련스럽게 그 책은 왜 계속 읽었나? 일만 잘하는 바보 같은 자식. 마음 같아서는 머리 한 대를 콱 쥐어박고 싶은데 결국 그는 애꿎은 리모컨을 붙잡고 채널만 마구 돌려대었다. 그렇게 한참을 돌리다가 문득 슬슬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터였다. 그때 멈추어든 방송이 눈에 들어왔다.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주 강하게 믿으면 정말 그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한 국회의원과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다. 그 의원은 칼리브 박사도 자주 신문을 통해 접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분명 SCP-1425에 대한 것이었다.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요. 또 그들이 맞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숫자에 관한 겁니다. 안 그래요? 정말 굳게 믿을 필요까지는 없죠. 단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 비서는 간디가 공개적으로 자살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의원의 말에 기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둘 다 어딘가 고장난 사람들 같았다. 칼리브가 본부에 연락을 취해 해당 방송에 대한 차단을 지시할 때도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이어갔다. 언젠가 사람들한테 엘프에 대해 물어보세요. 엘프의 이름을 몇이나 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이 시점에서요? 아이고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살인자의 이름도 될 수 없을 텐데요. 기자가 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네 총리가 아직도 살아있죠? 의원 또한 미친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일주일만 기다려요. 젠장. 금요일까지만 기다리라고요. 새벽님 각색 SCP괴담 별의 신호들 SCP-1425 3부 17일차 수요일 2005년 5월 8일 오전 6시 30분 리콜은 적당히 성공적이었다. 대략 20만 부 정도의 SCP-1425가 압수되어 소각을 통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목표로 한 수치에 도달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풀도록 하게. 칼리브 박사는 전화를 통해 지시사항을 간략하게 전달했다. 이제 정오쯤이면 국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책이 치명적인 독극물로 오염되었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나올 것이다. 지난 이틀 동안 보여준 EID의 언론 장악 능력은 엄청났다. 이 시나리오만 잘 먹힌다면 앞으로 10만 부는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뉴스를 통해 오하이 증후군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 오하이 증후군을 보인 피험자들을 모아놓고 B등급 기억소거제를 투여했다. 그들은 증상이 꽤나 호전된 채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사람들은 오하이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또 그러한 상황을 재단에 호소했다. 결국 박사들과 몇몇 작가가 섭외되어 시나리오를 짰다. 이 질병은 기생생물에 의한 것이라고. 그들은 체계적인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박사는 커피가 조금 쓰게 느껴졌다. 18일차 목요일 2005년 5월 9일 오후 1시 리콜이 일어나는 비율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작전본부는 대부분의 남은 독자들이 SCP-1425의 영향하에 있으며 책을 양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해안의 대도시 지역과 영국의 대도시들 그리고 미국 남부 재단 시설 다섯째 주위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지역 근처의 마을들에선 보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개체를 회수하고 있었다. 진입합니다. 요원 하나가 낡은 미닫이 문을 발로 걷어차 열었다. 그와 동시에 서너 명의 요원들이 내부로 빠르게 뛰어들었다. 그들은 각자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거실을 점거하고 방문을 하나씩 열어제꼈다. 세 번째 방에서 중년의 여성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책을 끌어안은 채로 요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요원들은 선뜻 내부로 들어설 수 없었다. 요원 하나가 헛구역질을 했다. 여성의 옆으로 이미 죽어서 부패가 진행된 갓난아기 시체가 보였다. 시체는 안면이 도려진 채였는데 자로 잰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곧 다른 요원 하나가 달려들어 책을 빼앗으려 하자 여성이 달려들어 요원의 팔을 물어뜯었다. 죄송기술이! 요원이 곧 여성의 뺨을 후려갈긴 후 걷어찼다. 여성은 말 그대로 아기 시체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질척하게 뭉개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다른 요원들은 눈살을 찌푸린 채로 방 밖으로 나왔다. 거실에서는 분대장으로 보이는 요원이 상부의 작전 상황을 보고했다.
SCP-1425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체포하게. 혹시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갑작스레 총성이 울려 퍼졌다. 시선이 집중된 곳에 여성이 권총 한 자루를 든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린 채 비명인지 환호인지 모를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블론! 오베이르! 리베아! 그 후 권총을 집어던진 여성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머리를 관통당해 쓰러진 요원의 팔에서 책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거실 유리창을 몸으로 뚫고 나갔다. 유리 파편의 피투성이가 되어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뭘 멀뚱히 보고 있어! 얼른 쫓아가! 분대장이 소리치는 동시에 나머지 요원들이 뛰쳐나갔다. 곧이어 수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 시각 작전본부에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프로토콜 OP유커스 뱀주인 자리 규약에 따라 제거된 유명 탤런트쇼 아메리칸 아이돌의 5월 9일자 방영분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되고 있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나왔던 첫 번째 가수를 기억하실 텐데 그 사람이 자기만의 버전으로... 잠깐... 폴라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쇼의 진행자인 라이언 시크레스트가 심사위원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심사위원인 여성이 눈물 범벅인 채로 카메라에 잡혔다. 그녀는 어깨를 간헐적으로 떨어대었는데 이내 양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말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신사숙녀 여러분, 폴라가 힘든 한 주를 보냈답니다. 라이언의 말에 청중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혹시 피곤해서 그런가요? 그냥 계속하세요. 쇼를 계속 진행하시라고요. 폴라가 진행자에게 힘겹게 말했지만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심사위원인 코엘이 그녀의 한쪽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다정한 말투였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걸 들어야 할 것 같군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녀가 그 말을 끝으로 몸을 경직시키며 떨었다. 이에 진행자는 청중들을 향해 양팔을 벌리며 외쳤다.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폴라를 볼 수 없어요. 그녀의 시각은 도살당하는 세계에 가려져 있죠. 새로운 구멍들이 열리는군요. 마치 빨아들이려는 것처럼요. 왜냐고요? 왜겠어요? 그건 살덩어리가 식기를 기다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연기를 따라가 봅시다. 라이언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본다. 어이 카메라, 그녀가 겪는 고통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청중 몇몇이 웃음을 터뜨리고 몇몇은 신음을 뱉었다. 카메라 앵글이 진행자의 말에 따라 폴라에게로 맞춰졌다. 그와 동시에 폴라의 목이 젖혀지고 허리가 말도 안 되는 각도로 휘어졌다. 잠시 후 커다랗게 벌어진 입을 통해 짙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라이언이 말했다. 랜디, 숨을 깊게 들이쉬어요. 당신도 지옥에서 그녀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만히 잠자코 있던 심사위원 랜디 잭슨이 라이언을 흘겨보며 말했다. 그 짓거리는 내 집에서 하죠. 라이언, 그냥 가면을 벗어요. 우리 어차피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거요. 랜디의 말에 라이언은 자신의 왼쪽 뺨을 잡아당겼다. 이건 진짜랍니다. 그들은 제게서 이걸 뜯어내야 할 겁니다. 당신은 말씀과 함께 살아요. 맞죠? 전 말씀과 살아요. 이후 2분간 정적이 흘렀다. 심사위원들과 청중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곧 진행자 라이언 시크레스트와 나머지 심사위원 둘이 연기를 내뿜다가 쓰러진 폴라를 흉내내었다. 목을 뒤틀고 허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휘어댔다. 그러나 곧 그들 모두 연기를 분출하며 쓰러졌다. 카메라는 이내
청중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는데 몇몇은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조용히 울고 있는 청중도 보였다. 영상의 재생이 종료되고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안나 박사였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제9장 3절 책에서 눈을 떼지 마시오.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몇 개의 조언들입니다. 매일 최소한 1시간 스스로 어두운 방에 앉아 있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충분히 성숙했음을 느낀다면 즉시 밖으로 나가 연기를 만날 때까지 그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트롤 플름 물른데이의 소리, 슬론을 항상 외워야 합니다. 지배자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싫어하신다면 그들이 당신을 볼 것입니다. 19일차 금요일 2005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 프로토콜 OP6커스의 시행이 정점에 이른 것과 동시에 오하이 증후군으로 일치되는 행동 또한 정점에 이르렀다. 재단은 아예 순찰대를 구성해서 연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하이 증후군 환자들을 잡아들였다. 사건은 식품 맥의 기생충으로 인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체포한 개인은 기억소거제를 처방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그럼에도 길거리에는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은 채로 어기적거리며 걷는 무리가 계속해서 목격되고 있었다. 19일째에 이른 시점, 한 주간 토크쇼가 규약에 따라 차단되었다. 칼리브 박사는 몇몇 요원과 함께 헬기에 탑승한 채였다. 그의 손목에 달린 프로젝터를 통해 토크쇼 방송본을 지켜보고 있었다. 헬기의 목적지는 현재 송신 중인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였다.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투피스를 입은 거구의 여성이 혼자 방송을 진행했다. 스튜디오 내부는 어둡고 청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진행자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조명이라고는 탁자에 놓인 촛불 몇 개가 전부였다. 카메라는 두 대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는 진행자의 반대편에 놓인 빈 의자를 찍고 있었다. 곧 여성이 청중을 환영하는 멘트를 했다. 그녀의 얼굴 아래쪽으로 촛불의 불빛이 찰랑거렸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화장이 얼룩져 있었는데 분명히 눈물 자국이었다. 아직 채 마르기 전이었다. 곧 하나의 촛불을 남겨두고는 전부 꺼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차라리 여기 뭐가 있는지 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목소리는 떨림이 없는 평이한 톤이었다. 저는 지금 코미디언인 데이브 샤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이나 그가 앉아있다는 의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빈 의자만 놓여 있었다. 어떨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시죠? 그녀는 혼자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깨르르 웃고 때론 눈물을 터뜨렸다. 그러나 점차 질문은 SCP-1425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흘러갔다. 20분이 넘어갈 지점에서 그녀는 카메라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1인 미디어 방송처럼 말이다. 여러분, 샤펠 씨의 말씀처럼 별의 신호들은 이상합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책이에요. 그걸 저만 느끼고 있나요?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 모두... 그녀가 말을 이어가던 중에 갑작스레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뒤에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곤 그대로 끌려갔다. 그 충격으로 카메라가 넘어가며 천장이 비추어졌다. 그 후 누군가에 의해 촛불이 꺼지는 와중 약하게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방송이 종료되었다. 칼리브 박사는 꽉 쥔 손으로 헬기 내부를 후려쳤다. 아직인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헬기가 점차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총기와 방탄복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자세를 바로잡았다. 곧 옥상을 통해 건물은 빠르게 점거되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작전팀이 스튜디오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완전히 비어있었으며 최근에 쓰인 흔적조차 없었다. 방송 종료 후 6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프로토콜 OP6코스에 따른 결과 보고. 다섯째 교단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면 사회 내에 남아있는 SCP-1425는 80%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 주 동안 OI 증후군 환자 3천여 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다음 한 주 동안 추가로 200명이 치료되어 석방될 것이다. 24명의 유명인은 SCP-1425 사건 동안 보였던 이상 행동에 대해 사과할 것이고 스태프와 청중을 포함해 방송에 나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상으로 뱀 주인 자리 귀역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21차 토요일 2005년 5월 11일 오후 8시 40분. 이상으로 뱀 주인 자리 귀역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표합니다. 칼리브 박사의 선언과 함께 회의장에 활기가 돌았다. 예상되었던 대규모의 피해 없이 이루어낸 성과였기에 더욱 그 의미가 컸다. 이제 마지막 정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나르바이스 박사가 노트북을 조작하며 말했다. 중앙 모니터를 통해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 우선 SCP-1425와 OI 증후군, 이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모든 영상 및 서면 기록을 공식 기록과 역사에서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70%는 소거되었다고 판단되지만 1%의 아주 사소한 자료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좌중의 박사들이 일제히 동의를 표했다. 그에 덧붙여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 상부는 다섯째 교단이 재단의 목표에 위협이 됨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무력화 작전의 입안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칼리브 박사의 발언을 끝으로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이번 대규모 격리 실패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영웅들이었다. 하지만 이를 축하하는 파티도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도 없었다. 그들 또한 원하지 않았다. 그건 낭비였다. 이 자리에 모인 인원들의 앞에는 수많은 서류와 뒤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일거리가 널려 있었다. 칼리브 박사는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카일, 그의 유능한 조수가 몹시도 보고 싶었다. 돌아오기만 해봐. 아주 들들 볶아주지. 사건 1425 보고서 부록 A003. 만약 당신이 사건 1425에 대해 처음 듣는 거라면 여기 나온 세부 사항들에 놀랄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서양 문화의 삼주를 기억과 역사에서 지울 수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까요. 하나 밝혀둘 것이 있다면 뱀자리 귀약은 공식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읽고 있다면 약간은 정직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격리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일종의 판타지 책의 격리 실패죠. 그런 것들이 격리되지 않은 채 100만 부가 있으면 뭐 공식적인 용어로는 케테르급 이상의 현실 재구축 사건입니다. 둘째, 영국에서의 작전은 대실패였습니다. 영국에서 SCP-1425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어마어마하게 실패했고 우리는 21일차인 일요일이 되어서야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지어 작전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후였죠. 왕실 시가 행진 도중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있던 그때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런던이 마치 토막난 뒤 다시 꿰매서 끔찍한 흉터가 남은 채로 피부 아래에서 온갖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놈들이 여왕에게 한 짓에 대해서는 구역질이 치밀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걸 찍은 유일한 카메라 기록이 남아있을 뿐이죠. 셋째, 우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그건 다섯째 교단이 자신들이 벌인 짓을 스스로 수습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조치는 재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교단이 세계 재창조에서 현상 유지로 계획을 바꾸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교단이 어떻게 SCP-1425의 내용에 대한 대중들의 논의를 막았는지, 스튜디오 청중을 포함해 모든 목격자의 머릿속에서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린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그들이 재단의 일을 절반이나 해준 셈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귀약들 중에서도 가장 으스스한 뱀 주인자리 귀약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쏟아부은 일이었고 충분히 성과를 내었지만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별의 신호들을 대중에게서 격리하기 위한 우리의 절차는 언론 통제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고 이는 완벽할 수 없는 방편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뱀주인자리 귀약은 한 가지 대비책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써야 하는 특정 SCP 개체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린 그걸 사용했습니다. 일명 레테 프로젝트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양 문화권의 삼주를 날려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날려버렸죠. 아직도 프로젝트의 여파를 처리하는 중이지만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우린 배신당했습니다. 후에 영국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왜 뱀주인 자리가 그곳에서 덜 작용했는지 밝혀냈습니다. 다섯째 주의자들의 침투 때문이었죠. 우리 재단의 조직망 안에 추종자들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보를 조작했고 영국에서 청소는 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린 모든 스파이를 빠르게 쓸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지휘부는 스파이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이 작전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든 수상쩍은 낌새가 있다면 당신의 상관에게 보고하세요. 젠장, 나한테라도 말하시라고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섯째 주의자이고 이걸 읽고 있다면 성공한 걸 축하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하나는 물어봐야겠습니다. 대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J. 엘렌 마이어, EID 국장, 리버풀, 2006년 8월 15일.